영화 촬영이 한창인 이곳. 왠지 심상찮은 분위기. 촬영 현장에 오늘의 주인공이 있다는데 배우 이문식이 바로 그 주인공. 미리 대사를 맞춰보며 촬영을 준비하고 있다. 아, 오늘 마지막 촬영인데 저희가 이제 이 나쁜 파들한테 잡혀가지고 뭐 고문당하고 시키는 대로 뭐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을 지금 하려고 이게 좀 살벌한 곳에 지금 이렇게 촬영 준비하고 있죠 지금. 쉬는 시간에도 동료들의 연기를 지켜보는 이문식. 후배의 연기도 이문식에겐 좋은 공부가 된다. 지금 임창정 씨가 고문당하는 장면을 찍는 건데 저희도 좀 임창정 씨 다 불어가지고 저희가 다 같이 잡혀와요. 그래서 여기서 다시 끌려와서 다 같이 고문받는 장면이 돼서 연결실에서 좀 봐둬야 참고가 돼요. 그냥 뭐 대본상에서 충분히 이미지 트레이닝이 되잖아요. 그렇죠. 직접 보는 것과 굉장히 달라요. 또 느낌이라는 게 있고 또 톤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봐두는 게 훨씬 도움이 되죠. 저 어떻게 하나를 봐둬야 나중에 또 톤을 같이 보조를 맞출 수 있어요. 우와 대박. 촬영 현장에서도 늘 다정다감한 배우 이문식. 아니 오늘 또 컵들 쌓아도 너무 맛있네. 그래서 잔디가 썼어요. 잔디. 같이 같이 해서 들어왔어요. 네, 하나만 여쭤볼게요. 네. 옆에 계신 이문식 배우님, 이문식 네네. 선배님. 네. 어떤 배우님이실까요? 자, 선배님. 네. 아, 선배님은요, 예, 겉으로는 엄청 유쾌하시고 되게 이제 웃기실 것 같잖아요. 근데 엄청 신중하시고 캐릭터 막 이렇게 연구하시는 거 보면은 말씀도 진짜 없으시고 카메라 돌 때만 이렇게 확 바뀌시는 진짜 카멜레온 같으신 분이에요. 이렇게 좀 배려, 남을 좀 먼저 생각하고 현장에서도 늘 다른 스태프 여러분들이나 감독님의 의견 많이 이렇게 생각할 줄 아시고 예, 동료 배우들한테 패 안 끼치려고 하시고 저는 정반대인데 다루고 싶어요. 인간성도 너무 좋으시고 인간적이고 사람답고 사람 냄새가 나는 배우 그런 것 같습니다. 혹시 연기 특징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겠어요? 천차만별인 것 같아요. 전형적인 대답하지 말고 사람 냄새 뭐 이런 전형적인 대답하지 말고 그럼 어떤 거예요 형? 좀 얍삽해요 막 이런 거 난 아까 했어 너보다 더 전형적으로 평범한 서민의 모습부터 개성 있는 캐릭터까지 소화해내고 있는 이문식의 연기력은 충무로의 정평이 나 있다. 제가 진짜 삼고초려해서 캐스팅 했습니다. 그만큼 캐스팅하기가 어려운 배우신가요? 그럼요. 워낙 바쁘시고 근데 제가 계속 이제 매달려서 지금 재미난 작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게 삼고초려까지 하시면서 캐스팅 하신 이유가 뭐 때문이죠? 또 역할에 잘 맞으시고 또 워낙에 이런 애드립이나 또 실제 같은 연기를 해주시니까 그런 것들이 제가 좀 욕심이 났습니다. 진솔한 연기로 많은 사람들에게 잊혀지지 않는 감동을 선사하는 이문식. 그가 바라는 배우 이문식은 어떤 모습일까? 배우로서 항상 자만하지 않고 노력하고 먼 훗날 자식들이나 또 아는 사람들한테도 부끄럽지 않은 아, 저 사람 정말 좋은 배우였고 훌륭한 배우였다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으면 만족하죠. 자신의 꿈을 향해 언제나 배움을 멈추지 않는 배우 이문식. 연기와 함께한 인생 무대 그 첫 장을 펼쳐본다. 이문식 씨를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아유, 어서 오세요. 예. 아, 감사합니다. 다들 그냥. 태어나서 처음 뵙죠? 예. 네, 반갑습니다. 아, 정말 반갑습니다. 예. 우리 이 방송 보시고 있는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문식입니다. 항상 감사드리고 있고요. 부끄럽지 않고 열심히 살려고 하는 배우로서 남으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배우 이문식입니다. 행복하십시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좀 다른 지역에 가시는 것보다 이쪽 지역에 내려오시면 좀 느낌이 다르시죠? 아무래도 전주 사투리로 이물없죠. 그러니까 네. 이제 고향이고 학교를 여기서 나와가지고. 근게요? 예, 그 근게. 뭐라고
꼭 설명 아니어도 우리끼리 뭔가 좀 있지. 다르셨어요? 아니 힘들었어요. 오늘하고 힘들어서 잘 온 건 아니고요. 아이,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 별 말씀. 네. 자, 우리 임은식 씨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를 나눠볼 텐데 먼저 프로필 임지웅 위원. 네, 읊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름 이문식. 1967년 전북 순창 출생이고요. 초등학교 6학년 때 전주로 이사를 와서 성장기를 보내다가 육군 사관학교에 떡하니 응시했다가 탈락을 하고요. 대신 한국항공대학교 경영과에 입학을 했다가 중퇴도 하고요. 마침내 한양대학교 연극영화학과를 졸업합니다. 대학로 연극무대에서 연기의 탄탄한 기본기를 다진 이문식은 1995년 영화 돈을 갖고 튀어라를 통해 스크린에 데뷔를 합니다. 그 후에 황산벌, 공공의 적을 비롯한 다수의 영화와 드라마 다모 일지매 등 총 80여 편의 작품을 통해서 신숙하고 맛깔스러운 연기로 사랑을 받습니다. 국민 배우 자타가 공인하는 천의 얼굴 이문식. 최근 개봉한 영화 중동 노래방에서는 색다른 연기 변신으로 또 다른 배우 이문식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카멜레온 같은 당신, 천상 배우 이문식, 당신을 환영합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쭉 들어보신 소감이 어떠세요? 수정해야 될 게 있는데 네. 그 시골에서 옛날에 홍역 때문에 1년 안에 많이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1년을 키워보고 호적신고를 해서 제가 1년이 늦게 돼 있어요. 66년 원래 말띠고. 원래는. 네. 그리고 천의 얼굴이 아니라 천한 얼굴로 수정을 했습니다. 그것만 좀 수정하면 괜찮아요. 농담도. 아까 잠깐 프로필에도 얘기를 했는데 최근에 개봉한 영화가 중동 노래방. 네. 그리고 개봉을 앞두고 있는 영화가 게이트라고 하는 작품이잖아요. 네. 이 두 작품 설명 좀 간단히 부탁드릴게요. 지금 중동 노래방은 영화가 거의 이제 내리고 있죠, 지금. 아. 개봉한 다음 주인데 내리고 있습니다. 아이고야. 빠르네요. 극장을 많이 못 잡았고, 예. 또 수익이 굉장히 세서 많은 분들이 잘 안 보셔서 내리고 있고, 이제 게이트는 추석 때, 추석 지금 이제 개봉을 준비하고 있죠. 이경영 씨, 아니, 경영영, 임창정 씨, 이렇게 뭐 정리호 씨라고 하는데, 블랙 코미디 영화라서 재밌습니다. 그래요. 근데 이제 중동 노래방은 좀 수위가 세고, 어두운 얘기들을 많이 다루는 영화라서 아무래도 관객분들이 찾아보시기를 힘드셨던 것 같아요. 근데 중동, 게이트는 굉장히 재밌고, 아마 가족들이 볼 만한 영화일 겁니다. 추석 때. 꼭 보러 가겠습니다. 꼭이요. 자, 이제 홍보는 어지간히 한 것 같습니다. 아까도 잠깐 영상에 나왔지만 그 게이트 우리 크랭크 현장에 제작진이 가서 인사를 좀 영상을 받아왔어요. 네. 영상을 먼저 보시고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지금 영화 게이트 현장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문식 선배님이 어떤 분이신지 저희 배우들한테 아주 솔직하게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몸을 만져보면은 네. 몸이 완전히 돌이야, 돌. 아, 돌이에요? 진짜 단단한 몸짱, 몸짱. 한번 때려봐도 될까요? 아니, 대기 시간에 틈틈이 네. 얼굴 얘기해서 미안하지만 네. 이 얼굴에 가질 수 없는 몸을 갖고 있어서 아, 그렇죠. 요리 좀 조화롭지 않죠? 아니, 네. 뭐 이문식 선배님 자랑만 쫙 해주셨는데 솔직하게 이제 촬영을 저는 빼고 나머지 분들은 계속 호흡을 같이 하셨잖아요. 좀 불만 아닌 불만 있을 수 있다. 오늘이 마지막 촬영이니까 없다. 예, 네. 없다. 이게 난 거 없다. 배우 이문식. 예. 한마디로 치면 부조화. 부조화. 맞아, 맞아. 얼굴과 식스팩 부조화. 얼굴은 정말 문식스럽잖아요. 네. 근데 이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은 굉장히 이성적이고 맞아. 논리적이고. 그 순간순간 깜짝깜짝 놀래기만 합니다. 아니, 임창정 선배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늘 불만이지. 역시. 아니, 와서 뭐 스태프들한테 밥을 한 끼를 사, 배우들한테 뭐 커피 한 잔, 뭐 커피차를 한번 돌려. 몇 년 쉬었잖아. 중요한 건 네. 나도 한번 안 썼어. 아, 진짜? 제작사니까. 아, 진짜. 형 많이 샀잖아요. 그리고. 반전, 반전인 것 같아요. 선배님이 약간 영화로는 엄청 재밌는 이미지셔가지고 실제로 만나도 너무 재밌는 분인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말씀이 진짜 없으세요. 내가 과묵해 보이는데 재밌고 여기 반전이지. 아, 진짜? 임창정 배우랑 좀 다른 순발력? 아. 임창정 배우의 순발은 천재적이라고 하면 외계인급이지. 그게 무슨 소리야?
나도 순간적으로 말을 안 하겠어. 아니 이게 칭찬인지 아니면 뭔지. 이게 뭐야? 반응을 할 수가 없어. 네. 어떻게 해, 이게. 아, 하여튼 좋은 거 같네요. 네. 여기 하고. 전체가 되게 그렇지 않니? 네. 네. 가능하지 못하네. 이게 그래. 우리 이제 촬영해야 되는데 이렇게 시간을 할애를 해서 네. 밤 지금 새벽인데 이런 인터뷰를 한다는 자체 이 자체를 여러분들께서 아 이문식 선배님이 이문식이라는 배우가 어떻게 세상을 사시는지 짐작을 하실 거예요. 맞아요. 어떻게 짐작하실까? 이거 뭐 선배 다리에다 이렇게 막 얹어. 만약에 네. 세상 잘못 살면 우리가 이런 걸 해주나. 맞아 맞아. 네, 마지막으로 형이 정리를 한번 해주시죠. 게이트 기대해 주시고요. 게이트 이번에 추석 때쯤 만나뵐 수 있습니다. 열심히 잘 찍어야겠고 오늘 마지막 촬영인데요. 재밌습니다. 임창정 씨, 경영형 뭐 이렇게 쭉 나오는데 네. 나오는데 재밌습니다. SNL 세러디 나이트 라이브. 네, 잘 봤습니다. 근데 저때 사실 계획되지 않은 거여가지고 저도 좀 당황했어요, 사실. 예. 왜냐하면 그 있는 자리에서 그 마지막 촬영인데 예. 저때가 새벽 3시쯤 됐을 텐데 쉽지 않거든요, 이렇게 해주니까. 예. 그래서 저 말도 못하고 있잖아요, 당황해가지고. 아, 근데 좀 감동이네요. 네. 네. 한 자리에 다 모이시고 또 네. 마지막 촬영이고 굉장히 또 예민한 시고 네. 네. 그 현장 분위기가 네. 그랬을 텐데 흔쾌히 이렇게 모이셔가지고 그럼요. 가족 같아요 그냥. 정말 애정이 진짜 느껴져요. 인사를 빌어서 많이 그 게이트 촬영 해주신 분들한테 감사드리고 네. 싶어요. 네. 그 게이트에서는 어떤 캐릭터세요? 제가 항상 중독 노래방에서는 좀 무거운 캐릭터였는데 예, 뭐 야동에 중독되신 분이 예, 야동에 예. 중독돼 있고 그쪽은 잘 아시죠? 아, 뭐 생활 속에 잘 맞으셨을 거 게이트는 전과가 있는 사람이 좀 어설픈데 다리를 예. 좀 절어요. 다리를 절었는데 그래서 막내를 못해서 마지막으로 크게 사기 한번 치자 해가지고 그 경영이 형이 매형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예. 한탕 치려고 하다가 아마 기사에서 보셨듯이 뭐 좀 정치적인 어디에 네. 연루가 돼가지고 금고 털게 되는 그런 건데 굉장히 재밌어요. 일단 그 출연하신 분들 몇 면을 보면 재미있을 것 같아요. 네. 네. 뭐 보증 수표들이 지금 다 맞아요. 네. 네. 이문식 씨를 중심으로 해서 그렇죠. 네. 다 포진이 돼 있으니까 기대가 됩니다. 중심까지는 아니잖아요. 맞아요. 아까 센터에 계셨잖아요. 예? 아까 센터에 계셨잖아요. 네, 촬영 때문에. 아, 어쩔 수 없이 오늘. 왜 그래요? 원래 두 분이서 그래요. 잘 되셨으면 좋겠네. 네. 저도 연기를 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한 배역에 이렇게 몰입할 수 있는 그런 정도가 있잖아요. 근데 항상 어떤 역할을 하시면 다 달라요. 근데 그 몰입을 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시는지 이거는 후배 입장으로 너무 궁금해요. 배우고 싶어요. 네. 글쎄요. 그 답은 사실은 뭐 어디 딱히 있는 거라기보다는 대본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대본에 다 쓰여져 있어서 그 캐릭터에 사실 캐릭터라는 건 그 역할은 존재하지 않거든요. 사실 허상을 쫓고 있는 건데 그래서 아무리 성공을 하려고 노력해도 항상 실패하죠. 근데 0.몇몇몇몇몇 프로라도 가까이 다가가려고 하는 노력하는 과정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 허상인 그 인물에 다가가려고 이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떻게 밥을 먹고 왜 이런 말을 할까를 많이 고민하게 되죠. 그게 이제 대본에 많이 잘 쓰여져 있으면 거기서 답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들어가는 과정 중에서 좀 쉽게 들어가지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잘 못 들어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대본 욕하는 장면들은 좀 쉬우시죠?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너무 찰져요. 네. 네. 쉽습니다. 이거는요, 이거는 연기나 분석을 통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과거. 과거, 뭐 하고. 왜냐면, 기억나시겠지만, 황산벌 전투에서도 네, 그렇고, 라이터를 켜라. 예, 켜라. 거기서도 그 기차에서. 자료조사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아니, 저 너무나 재밌게 봤어요. 아, 예. 욕 한 번만 해주세요. 갑자기. 새 날려드릴게요, 저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건 뭐 황산벌에서 그 대사니까. 예, 그렇죠. 대사에 욕하는 장면인데. 예, 그 라이터 켜라고 그 기차 칸에서 막 찰지게 하셨던 거예요. 한 끼를 먹어도 반찬이 40시간이 넘는다, 이 그러니까 이게. 원래 있던 대본이에요? 아니, 그것은 이제 백제 병사들이 모여가지고. 예. 이제 백제 병사들이 이제 경상도 병사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잘하고 보나 이 평야가 많으니까 반찬 가질 수가 많으니까 한 끼를 먹어도 반찬이 40가지가 넘다 이거 가지고 욕을 밤새 연구를 해가지고 이제 나온 대사죠. 원래 대본에는 없었던 거죠. 이주익 감독님이 그 야 백제 병사 분량 니네가 알아서 해가지고
그 친구들이 다 같이 공연했던 친구들이거든요. 그렇죠. 아. 그래서 팀워크 좋아가지고 같이 그래서 대사를 만들었죠. 오, 네. 전라도 쪽이시니까 아마 잘 맞으셨겠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금방 이렇게 반대까지 이런 거는 정말 경험에서 나오는 방송 되나요 이거? 전라도 이게 찰져 가슴에서 나와 울어 나오는. 네. 아, 한 유명한 일화가 있죠. 그 어떤 드라마를 위해서 생리를 뽑았다. 아이고, 일지매. 아, 일지마. 일지매. 일지마. 일지마. 굳이 그렇게 생리까지 뽑으셔야 됐는지. 그 한간에는 그거 하나 뽑고 1억 받았다는 소문도 돌고 그래요. 네. 네. 또 뭐, 그 충치가 있었다. 이런 설들이 있었고. 원래 뺄걸 뺀 거다. 그렇죠. 그렇죠. 뭐, 그거 가지고 그런 댓글, 그 악성 댓글 네.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하도 그런 얘기 많으니 그럼 당신은 그럼 2억 주면 빼겠냐고 물어봤어요. 이제 친구들한테 너 씨 그 2억 주면 빼겠냐 그러니까 야 1억 준다고 빼냐 그걸 이런 사람이 있고 1억 좀 네. 빼겠다 야 씨 기사도 뜨고 뭐 그래? 하지만 나는 사실은 아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처음에 그 감독님하고 작가님 만나가지고 그 예. 아버지 인물인데 그 네. 쇠돌이라는 인물인데 네, 네, 네. 이중기 씨가 이제 그 아들 일지매고 육부에 죽는 거예요 원래 대본상으로 그렇죠. 네. 그런데 보니까 아, 육부에 죽으면, 물론 이제 일지매가 되면 성장을 하면 아버지가 필요 없잖아요, 사실. 네. 크기 전까지만. 그래서 아니, 이렇게 되면 별로 매력이 없다, 인물이. 그리고 이게 옛날 다무어라는 드라마에서 마축질한 역할이 있어요. 네. 한지원 씨 막 쫓아다니는 그 인물하고 좀 비슷하다. 네. 비슷한 역할은 좀 하기 싫고 그래서 그럼 변화를 좀 주면 어떻겠냐. 신체적인 변화라든가, 뭐, 예를 들면 팔이 하나 없다든가, 네. 뭐, 이빨이 하나 없다든가,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이빨이 하나 없다? 이빨 하나 만약에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니 뭐 저희야 저쪽 하지만 이 작품하고 말 것도 아니니까 하지 마라 그랬는데 제가 거기서 좀 그 말에 힘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 그 방법을 옛날 일본의 그 나라야마 부시코라는 영화를 보면 그 할머니도 진짜 뽑았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 친구 의사 치과 의사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야 이빨 생리 하나 뽑게 되면 그 후속 대책이 뭐가 있냐 그러니까 임플란트는 아주 반영구적인 좋은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가가지고 치과 가서 빼고 바로 다음 방송국 들어갔죠. 그러니까 거기서 경악을 한 거죠. 와. 그래가지고 작가분이 이제 그걸 힌트를 얻어가지고 거기서 고문하는 장면에서 이빨 하나 뽑은 걸로 해가지고 18부까지 살아남았죠. 원래는 6부까지만 하겠어요. 어찌 보면 배우의 열정이 감동을 시킨 거잖아요. 글쎄 미친 짓이 아니었나 싶어요. 진짜 미친 짓이죠. 그렇죠. 생리를 왜 뽑아. 아니 그만큼 어찌 보면 독하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아, 오바, 자꾸, 오바. 오바했어. 알았다, 오바. 임무색 승! 이제 안 뽑는다, 오바. 이게 몸이 중요하니까, 배우는. 그래서 제가 그쪽에서는 신체 훼손 배우라고 소문나 있어요, 신체 훼손 배우. 신체 훼손이기도 하고, 이게 고무줄처럼 막 체중도 좀 옛날 로봇 드니로가 대표적으로 막 그렇죠. 그러시잖아요. 막 이랬다가. 임무식 씨도 실제로 체중을 막. 늘려다 줄였다. 그때 영화할 때 20kg를 몸을 늘리려고 작정을 하다 보니까 근데 사실 한 4kg까지는 배우가 어떤 거리가 있어가지고 뭘 한다는 게 행복한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이빨을 뽑을 수 있고 삭발을 할 수 있고 뭐 혈소를 쓸 수 있고 내지는 뭐 체중을 부린다. 이것은 어떤 측면에서 보면 행복한 고민일 수 있어요. 그 4kg 그 찌울 때 4kg까지는 굉장히 행복했어요. 밤에 치킨에다가 맥주에다가 아무대로 막 묻다가 이제 4kg 넘어가니까 몸에서 이상신호를 보내기 시작하니까 그만 먹어야 그만 너 죽는다. 나 죽어. 이러다 죽는다. 이게 느껴져요. 이제. 그래서 그래도 뭐 어차피 약속한 게 있으니까 20kg를 찌우러 가는데 12kg가 넘어가니까 얘가 제가 키가 큰 편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감독님이 더 찌우면 괜히 볼상사나워진다고 그만 스톱을 해서 12kg까지 찌웠었죠. 몸에서 어떤 신호가 있었나요? 그러니까 이제 관절에 무릎에서 무리가 오고 이제 게을러지기 자꾸 움직이기 싫어지고 자꾸 그리고 이제 잠을 많이 자게 되고 그래서 아 이건 안 좋은 거구나 이게 절실하게 느끼죠. 그 되게 배우들이 그 배역이 이제 들어오면 일상생활에서도 조금 그 배역대로 살잖아요. 그렇죠. 그런 예, 그렇죠. 거기서 겪는 에피소드도 많으실 것 같아요. 실수도 좀 하셨을 것 같은데 워낙 몰입을 근데 이제 하시니까. 그것은 저는 제가 맡은 역할들이 사실 제가 뭐 왕 역할을 해봤겠어요. 뭐 그런 거 안 들어오잖아요. 멜로 했다가 또 망했잖아요. 드라마. 드라마. 제가 한 번씩 프로포즈라고 아주 그 주옥 같은 여행 드라마인데 사람들이 그 상대편을 뭔가 있더라고요. 네. 그게 부터 장렬하게 전사했죠. 네. 근데 어쨌든.
왕 역할 같은 건 제가 해본 적도 없잖아요. 뭐 죽기 전에 해보고 싶지만. 근데 저는 맡은 역할도 일상생활하고 굉장히 비슷한 것들이 많아요. 술집에서 어떤 싸움 나고 이런 것들이 많이 참고가 되고, 실제로 제가 살아오면서 사기당하고, 7년 동안 사귀었던 여자를 군대에 들어간 지 1년 만에 처디가 나온 첫날, 저 서울에 있는 아연역에서 채이고, 부대로 복귀해서, 좀 삶을 마감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하다가 미수에 거치고 이런 것들이 제가 그 연기하는데 많이 자양분이 되죠, 사실. 그런 것들이. 그걸 제가 지나고 나서 생각하실 때, 그렇구나, 라고 그렇죠. 하시겠지만, 당시 지점에서는 또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앞이 안 보였죠, 사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어떤 캐릭터를 위해서 몰입하고 막 이런 만한 역할을 잘 안 줘요, 저한테. 그러니까 제 일상생활하고 비슷한 캐릭터들이 많이 와가지고, 황선벌이 고시기, 뭐, 범죄적에서 얼매, 뭐, 마약, 뭐, 이런 거 하고. 다 그래서 제가 깊이 고민해가지고 막 해봤던 건, 아마 구타의 발자들에서 봉현이 같은 인물, 폭력성에 대해서. 무지하게 맞아. 아우. 네. 아우, 왜 이렇게 잘 맞아? 한석현이한테 무지하게 많이 맞았어. 웃으면서 때려, 그것도. 네, 아우, 그렇죠. 너무 잘 맞아. 그래서 그 사실 그때 역할이 그러니까 이렇게 맞는데, 한석현 위에서 계속 때리는데 이게 안 멈춰지니까 저는 웃고 있어야 되고, 이제 폭력이 그리웠다, 이제 그런 표현인데, 네, 네. 정말 죽음에 대한 공포가 느껴지더라고요, 이게. 그 당시에. 그 네. 연기인데. 이러다 죽겠다, 이러다가. 한석현 선배님 또 몰입하면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어쨌든, 캐릭터를 위해서 제가 한 건 그렇게 많진 않아요. 일상생활에서 많이 자양분을 얻었던 역할들이 많죠. 그래도 이제 많은 작품들을 하셨잖아요. 좀 내 인생에 있어서 터닝 포인트가 좀 됐다 이런 작품들은 많이 있으실까요? 아니요. 공공의 적하고 달마의 놀자요. 달마의 놀자. 그러니까 제가 연극하면서 연봉 2,300씩 받으면서 연극했을 때 영화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행복할까. 왜냐면 돈 주죠. 재워주죠, 매겨주죠, 찍어주죠. 좀 잘하면 막 잘하고 칭찬해주죠. 야, 그 사람들 얼마나 행복할까라고 그 꿈을 꿨을 때 처음으로 이루어진 게 달마의 놀자예요. 아, 데뷔작인가요, 그러면? 영화 데뷔작이신가요? 자료조사를 많이 안 하셨네요. 예. 그게 아까 돌과 극혜라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아, 그래요? 예. 제가 까막까막 합니다. 예. 다시 한번 짚어드리기 위해서. 예. 예. 여기 가장 그러니까 연장자예요. 인지도가. 야, 연장자가 아니라 왠지 공을 대하는 느낌. 예. 인지도가 대중들로부터 이제 지명도가 생기게 된 게 아마 달마의 놀자하고 아, 공공의 적일 거예요. 네. 그 전에 간첩 이철진이라고 영화가 있었는데 특치 감독을 했었거든요. 임원이 뭐 정재영 씨 지금 좀 많이 스타로 되었지만 그래서 그게 한 50만 정도 들어가지고 신문에도 막 나오고 그랬어요. 택시 감독 재밌다. 그래서 아 이제 고생 끝났다. 근데 저쪽에서 저 해외에서 영화 하나가 상륙을 해가지고 그냥 그대로 잠들어. 항상 시기가 이렇게 맞닿아 있는 게 있네요. 매트릭스가 딱 상륙. 아, 진짜 재밌게 됐다. 봤는데. 간첩 이철진 안 보고 임지웅 씨는? 네, 안 봤나 봐요. 자, 그래서. 안 봤어요? 공공의 적 때요. 안 봤어요? 그 공공의 적에서 그 양아치 역할로 나오셨잖아요. 거기서 되게 많이 맞으셨고. 영화 보셨어요? 어, 그럼요. 제 배역 이름이 뭐였어요? 배역 이름은? 생각 안 나죠. 그 무서운 작년 이렇게 이 드라이브도 그렇게. 야, 임지웅 씨 진행 잘하신다. 저 사람들 아주 아는데. 가면이 네. 오늘 확 벗겨버려야 돼요. 네. 얼마나 가직 덩어리들인지. 그 뭐지 황산벌에서 정말 사투리 연기로 정말 사람들이 막 박수를 그렇게 쳤는데 사실은 그 고향 사투리건 아니건 연습을 필요가 없잖아요. 사실은 뭐 경상도고 전라도고 자기 고향 사투리인데도 연기가 들어가면 뭐 사투리 어색하네 막 이런 얘기 많잖아요. 그래서 이게 사투리 연기를 따로 계속해서 연습을 하시는지.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그 사투리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었죠. 왜냐하면 서울말씨를 써야 되는데 이게 사투리가 배어 있으면은 그래서 이걸 고치려고 많이 노력을 했었고 가급적이면 사투리 안 쓰려고 하다 보니까 잊어버리게 돼요. 안 쓰면. 억양이나 그 정말로 맛있는 그것을 잊어버려서. 예, 예. 맞아요. 네. 저도 이쪽이 고향이 돼서 괜히 쉽게 다가갈 줄 알았는데 그걸 그 백제병사에게 우리는 한 끼를 모두 반찬 이런 욕을 하려면은 그 톤이나 느낌은 어머니나 할머니 분들한테 이렇게 들어오면 그게 느껴져요. 근데 몇 번 따라 해보면 금방 배우는데 자기도 어느 순간에 많이 변질돼 있죠, 사투리. 그래. 그럴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고향 사투리를 썼는데도 사투리 연기 논란이 많이 일어나는데. 그렇죠. 근데 그때는 정말 사투리 연기, 우와. 우와, 진짜 막 사람들이 놀랬잖아요. 그랬어요?
안 놀랐어요? 전 모르죠. 우리 작가님이 놀랬다던데? 놀래야 되는데. 네, 놀래야 되는데. 어, 많이 놀라야 되는데. 아, 내가 좀 이뻤으면 받아줬을 것 같은데. 처음에 연기 시작하시게 된 거는 어디서 시작하셨죠? 글쎄, 저는 원래 연기가 꿈이 아니었고, 저는 원래 육군사관학교를 가려고 했었던, 네. 그, 옛날에 시골 분들은 거의 다 저 비슷한 연배들은 로망이었어요. 육군사관학교, 뭐 해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가. 왜냐면 거긴 국비에다가, 그 육군사관학교를 나오면 직업군인으로 가서 이제 정치적으로 딱 가는, 네. 이 코스. 안정적인. 네, 그렇죠. 로망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육군사관학교를 가려고 했는데 떨어졌고, 그래서 이제 뭐 명예는 실추됐고, 그래서 해양대 항의학과 가서 선장을 하자, 선장. 마드로스. 마드로스. 네. 돈도 많이 벌고, 뭐 각질 막 돌아다니면서. 그렇죠. 네. 근데 제가 11대 종손이거든요. 11대요? 예. 네. 그러니까 일대를 30년으로 잡아보니까 330년 동안 큰 집안으로 계속, 네. 이어져 왔던 거죠. 근데 이제 그런 애가 어쨌든 뱃사람이 된다는 것은 반대를, 그렇죠. 하셨고. 집안 분위기가. 그래서 이제 뭐 해양대 항의학과는 못 가고 원서 일반 대학 가기 싫고 그래서 찾아보니까 항공대학교가 있더라고요. 항공대학교. 예. 항공대학교 왠지 고급스럽고, 또 그게 거의 서울 근접 지역에 있어가지고 서울인이 되는 거기 때문에 나름대로부터. 그래서 항공대를 갔죠. 항공대를 갔는데 제가 전주고등학교를 나왔거든요. 네. 네. 전주고등학교보다 더 작아요, 학교가. 다 군사지역이어서 가건물이고. 1.5km짜리 활주로만 덩그러니 있고. 그리고 뭐, 고등학교 때 생각했던 낭만이 별로 없는 거예요. 행주산성이 옆에서 맨날 막걸리나 먹고 뭐, 그랬지. 고등학교 때 막 상상을 하잖아요. 대학 가면 뭐, 미팅도 많이 하고 그런 거. 근데 그런 게 없고.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물론 그때 꽈카풀도 있긴 뭐, 있었지만 어쨌든 그건 뭐, 넘어가고. 예. 그래서 이제 자퇴를 했죠. 이건 아니다. 내 길이 아니다. 그래서 어디에 뭘 할까 생각하다가 방송국 프로듀서를 하자. 그때만 하더라도 제 지식이 방송국 PD를 하게 되면 막 탤런트들 막 옆에 많고. 네. 아, 그냥 단순히. 경제적으로도 막 너무 많고. 네. 그래서 아, 그래. 방송국 PD를 하자. 그래서 신방과를 가려고 그랬죠. 네. 근데 사무소를 하다가 옆에서 누가 연극요학과가 있다고 그런 거예요. 연극요학과가 뭐 하는 데냐. 그러니까 탤런트 되는 곳이라고. 네. 탤런트? 그러니까 TV 속에 나오는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야, 그럼 연극영화학과만 가면 TV 탤런트를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이게. 그래서, 근데 이런 얼굴도 한 20년 넘게 계속 자기 얼굴을 갖고 자기 얼굴을 계속 봐오면은 익숙한 것은 좋게 느껴지거든요, 사람이. 네. 인정하시죠? 저 사실 맨 얼굴 제일 보여. 그래서 저는 탤런트가 과감히 되겠다라고 자신감을 갖고 연극영화과를 지원하게 됐죠. 연기의 꿈이 있어서 하신 건 아니네요? 탤런트 되려고. TV 속에 나오는 사람. TV에 나오는. 유명한 사람이 되고 싶어. 그렇죠. 돈을 벌고 싶고. 그렇죠. 어찌 보면 현실적인. 권력과 이런 거 계속 쫓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근데 너무 솔직하시고 너무 귀여우셔서 여기 BGM 깔릴 것 같아요. 델렘 비전에 내가 나왔으면 좋겠네. 그 한양대 연극영화과를 들어가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 출신의 분들이 활동하고 있는 한양 레퍼터리라고, 네. 하는 극단. 여기서 처음 그러면 연기 데뷔를 하신 건가요? 그렇죠. 그 교수님이 한양 레퍼터리 극단의 대표님이시기도 하고. 최인 교수님. 예. 오, 잘 아시네요. 예. 야. 103개 문호로그. 오, 예. 야. 예. 원래 직업이 뭐예요? 저는 방송인입니다. 아, 예. 극단 생활이라고 하는 거. 연극, 연기자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때 당시 연봉 한 2,300씩 받았었어요. 그래도 연극하면서. 그래도 지역보단 나은 거예요. 그래요? 지역 연극보다는 나으신 거예요. 아. 연봉 한 100 정도 되는. 지역은 또. 와. 예. 그러니까 저희는 IMF 때도 오히려 저희는 더 좋았어요. 왜냐면 저희는 매일매일이 IMF인데, IMF 때 좀 물가가 많이 떨어지지, 밥값이 떨어지는데, 오히려 저는 혜택을 받았죠. 그래서. 아, 상대적으로 전체적으로 떨어지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뭐 그때는 사실 이제 돈이 없으니까 이제 라면 같은 게 보통 한 1,500원씩 하잖아요. 보통 일반적으로. 근데 라면 먹으러 들어갔다가 그 메뉴판에 2,000원이라고 써 있으면. 난감하네. 고민을 하는 거죠. 500원을 더 주고 먹어야 되는지 아니면 돌아 나와야 되는지. 그래서 이제 돌아 나온 경우들이 많았죠. 500원 때문에. 라면을 그렇죠. 근데 그리고 그때는 뭐 연극하면서 한 아르바이트를 뭐 물땡그 정도니 뭐 포스터 장당 100원 하는 거 쭉 한번 얘기를 해보시죠. 국수, 포스터 붙이는 거. 국수
국수배달. 국수배달. 네, 햄버거 만드는 거, 햄버거집. 햄버거 만들다가 에피소드가 있는데, 그 점심을 안 줬어요. 점심을. 점심시간이 그, 넘어가는데도. 그래서, 배고프니 거기서 먹을 수는 없고, 그, 닭튀김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운반하다가 떨어뜨려요. 아, 일부러. 그래서 그걸, 이렇게 주워가지고 화장지 둘러싸가지고 휴대폰에 꽝 버리죠. 아. 다 끝나고 나서 이제 나중에 휴대폰 가가지고 이렇게 찾아가지고. 아이고. 배고프니까. 그런데도 연기를 안 놓으신 거네요? 그렇죠. 사실 연기를 하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여러 가지 아르바이트를 하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생계는 유지해야 되니까요. 근데 한번 이제 포기할 뻔 했죠. 그, 물탱크 청소할 때 이제 제가 연극을 포기했던 때죠. 그러니까 워낙 경제적으로 힘드니까. 왜냐면 대학로에서 밖으로 나가서 친구들하고 술 한잔 먹으면 술값을 내야 되잖아요. 돌아가면서. 근데 그게 제가 못 내잖아요. 자꾸 얻어먹으면 그것도 힘들고 또 얘기하는 내용이 뭐 명태니 직장 얘기를 주로 하잖아요. 지금 다음날 공연을 올려야 되는 사람이 공연을 고민하는데 그래서 안 만나게 되고 이제 대학로에만 갇히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러다가 이제 뭐 경제적인 문제, 저런 문제 때문에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연극을 포기하겠다고 생각을 하고 돈을 벌 수 있는 것을 뭐 밀항을 할까, 뭐, 이런, 이런저런 돈 되는 거라 아니면 뭐, 시신 이렇게 닦는 거 그런 것도,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다 이제 물탱크 청소를 했는데, 이게 그 일당 6만 원이었죠. 아침에 와가지고, 한, 보통 물탱크는 아파트 같은 데 위에 있지만, 그 대학교 같은 지하에 있어요. 한 20m 내려가면 헬기장만 한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물 다 빼내고, 그 물 닦는 거죠, 이거. 들어가서. 예. 네, 그래서 아침에 들어가가지고 점심 먹을 때 올라서 짜장면 하나 먹고 다시 들어가서 해 떨어지면 6만 원 딱 받고 나오는 그 재미가 쏠쏠했는데. 방송통신대학교 그때 한참 봄이었나 봐요, 이렇게. 근데 거기서 이제, 6만 원 받고 딱 담배 한 딱 피면서 이제 하루가 끝났구나 하고 있는데 얘들이 막 그 새내기들이 생기발을 막 자기 꿈들 뭐 동아리에서 막 춤추고 노래하면서 그러고 있는데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저 때 꿈이 있었는데. 한양대 영유학과를 가면서 내 꿈이 있었는데 지금 꿈을 포기하고 일단 6만 원 밖에서 이러고 있다라는 게 너무 비참하더라고요. 그래서 굶어도 다시 연극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다시 시작했죠. 이제 좀 제임스 드니로 보이네요. 네, 그러니까요. 제임스 지를 그래요? 제임스 지. 제임스 누구예요? 제임스 지. 제임스 청바지 이름 아니에요? 닮은 사람 있어요. 청바지 아니에요? 제임스 진이라고. 야, 오늘 저 사람 막 하는구만. 힘드네요. 그러면은 그렇게 연기를 하시면서 뭔가 이렇게 연기 안에 내가 진짜 들어와 있다 이렇게 느끼신 적도 많이 계셨나요? 근데 구태발자들의 봉현이 같은 역할은 사실 그게 흥행이 많이 안 됐지만 굉장히 불편한 영화잖아요.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커플들이 영화 보러 팝콘 먹으면서 즐겁게 영화를 봐야 되는데 딱 갔는데 막 생삼겹살 먹이고 막 폭력하니까 영화는 그래서 잘 안 됐어요, 스코어는. 근데 그 봉현이라는 인물을 하면서 사람은 누구나 다 악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속에. 내재에 있다고 생각. 상황만 좀 언제든지 튀쳐나올 수 있어요. 누구나 다. 근데 이제 그걸 극대화 시켜내는 게 이제 배우의 역할인데 봉현이란 그 구태발자들 하면서 제가 쾌감을 느끼면서 희열을 느끼면서 했던 역할이죠. 제 속에는 분노를 표출하는 거죠. 폭력에 대한 분노. 그래서 굉장히 행복했던 촬영이었어요. 다시 봐야겠다. 근데 보다 나왔어요, 사실은. 너무 그 정도 힘들죠, 영화. 저는 못 보겠더라고요. 그렇죠. 그 이 지역 출신의 영화 평론가 하재봉 씨가 네, 하재봉 선배님. 네. 고등학교 선배님이세요. 아, 그러세요? 네. 네. 언제 하재봉 씨 한번 모시게요. 예. 네. 좋은 것 같아요. 예, 갑자기, 예. 네, 하재봉 씨가. 아, 이렇게 인맥으로 섭외하는 거예요, 지금. 갑자기. 아, 세상에 그런 거 아니에요? 예, 예. 네. 하재봉 씨가 이런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이문식이 불쌍하다. 아. 너무나 얻어맞는다. 아. 뭐 이런 얘기를 하셨다고, 인터뷰에서. 아. 그럴 수 있어요.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공공의적에서 산수가 산수의 아까 이름이 공공의적 그 역할 이름 산수. 기억났습니다. 산수. 예, 예. 예. 아이고 저 아이고 뻔뻔한. 아이고. 그럼 원래 이름은 뭐였어요 그러면? 원래 이름이요? 예, 사람들이 산수라고 부르는데 원래 이름은 산수가 아니거든요. 수학이었나요? 국어. 야 지금 캐릭터 만드는 거야? 오늘 하나 잡은 거야? 왜 그래? 이거 오늘 설정이야? 왜 그래? 아니 거기서 이제 인물이 원래는 이름이 이안수였어요. 이안수. 예. 진짜가 진짜 안 거예요? 아우 근데 이제 근데 이 사람이 수학이 밝아서 사람들이 나보고 산수라고 불러. 산수. 아. 근데 나 산수라고 하면 뒤지지. 왜? 나는 빡 하면서 싸가지 없은 게 하면 이렇게 대화를 대사를 쭉 치는 게 있었어요. 무슨 얘기가 되지? 아, 그, 하재봉 씨가? 예, 예. 근데 저는 그 산수란 인물은 사실은
제가 그 역할을 하지만 웃을 상황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기는 불법 주류 도매업자인데 좀 그쪽에 했다고 해서 그 강철 중이란 형사가 다른 걸 덮어 씌운 거잖아요. 네. 씌운 거죠. 그 상황에서 억울하고 힘든데 그 상황에 대해서 사람들이 웃지만 본인은 그냥 힘든 거고 실제 그 상황이라면 사실은 그렇죠. 그리고 무죄 많이 맞고 또 제가 살아온 그런 게 그래서 그런지 이게 억울한 거에게 이거 다 쓰이된 거죠 이게. 아 그럼요. 뭐 그럼요. 선명하게 주름으로 다 지금 나타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볼 때 짠하고 이래서 뭐 안 돼 보인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역할에 대한 그 철학이 안에 있기 때문에 사람들도 그 부분을 보면서 웃으면서 이렇게 그럼요. 보는 거지 그냥. 하 웃고 넘기는 장면은 아니거든요. 그 사람이 척해가지고는 네. 사실은 그 딱 철학을 철학이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도 거기 같이 막 웃고 하는 거지 함부로 웃진 않았을 겁니다. 철학도 보는구나. 예. 엄청 컸네. 관상 철학 다 왔어. 뭐 하나 걸리겠지. 자, 이번에는 우리 이문식 씨 어린 시절 얘기로 좀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창 인데 정확히 순창 어디세요? 순창군 적성면 일석살 적성면. 네, 적성면 일석살리 입석 불락 487번지요. 불락 나오면 되게 그 먼저 드는 생각이 전기불이 안 들어오는 초등학교 6학년 때 들었습니다. 오. 호롱불교 살았죠. 그때 당시 국민학교. 예, 네, 그렇죠. 국민학교. 그렇죠. 그러니까 천지 개벽이라는 게 전기가 들어왔는데 예. 세상이 이렇게 밝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예. 와. 그래서 너무 신기한 세대에 사셨네요, 진짜. 네, 그렇게 느끼실 거예요, 아마. 그게 호롱불 부잣집은 촛불 키고 살았지만, 호롱불 그리고 나서 전기가 들어오면서 TV가 보급이 되기 시작했는데, 사실 어떤 문화나 이런 게 발달이 된다고 해서 꼭 좋은 것만 또 아니죠. 왜냐하면 사랑방 문화가 없어지더라고요, 이제. 아. TV가 보급되면서. 요즘은 또 스마트폰.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꼭 양면성이 다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때는 아마 지금도 뭐 촬영하고 체력적으로 조금 뭐 유리한 입장에 있는 게 그때 당시 웰빙 아니 웰빙으로 다 먹었던 거죠 사실. 왜냐면 들로산으로 돌아서 배가 고프니까 다 뜯어 먹었던 게 웰빙이었던 거죠 다. 그래서 아마 근력도 키우. 예. 들로산으로 다 뛰어다녔습니다. 뱀도 잡아 드셨나요? 그렇죠. 뭐 보이는 족족 다 움직이기만 하면 사람 움직이면 다 입에 이만 다 들어가요. 사람 배고프니까 소나무 껍질 벗겨 먹고 뭐 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때 뭐 짜장면 배달을 시키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아니 마치 할아버지 세대 때 이야기를 듣는 것 같아요. 아니, 그렇게 살았어요? 실제로 그랬어요. 와, 그랬습니다. 실제로 그랬어요. 그때 당시 그 처음 TV가 보급돼가지고 그러니까 서울에서 누가 돈 벌어서 TV 한 대를 보내주셔가지고 처음 예. 봤던 드라마가 MBC에서는 후회합니다라는 걸 하고 있었고 박균영 선생님이랑 김혜자 선생님이랑 이렇게 젊었을 때 주인공하셨던 분이고 KBS에서는 전우라는 지금 전우라고 남자들 이렇게 막 전쟁하는 게 있어서 채널권 때문에 엄청 싸웠어요 이게 맞아요. 서로 다 마당에다가 이렇게 덕석 펴놓고 한 대 펴놓고 이제 뭘 볼 거냐 주말에 했거든요 그거.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 정도의 시골에서.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성장을 하셨고. 타잔, 기밀, 뭐, 아이슬링. 타잔. 타잔 아세요? 타잔 알죠. 흑백 타잔 알아? 흑백 타잔? 당신은 칼라 타잔이잖아. 그렇죠. 우리는 흑백 타잔이라고. 문이라고 그러지 마세요. 아유, 저보다 이수잖아요. 아유, 형이 왜 그러세요? 나나 검정 고무신 그거 싫어하는 거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그럼 이 형이 보는 거 같아요.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그러니까. 애들이 보는 검정 고무신을 보고 있으니까 정말, 야, 옛날에 진짜 이렇게 살았는데, 기억이 새록새록 나더라고요. 그러면 언제쯤 그 육군사관학교에 대한 꿈을 좀 꾸시게 된 거예요? 저는 아버님이 이제 중학교 1학년 때 돌아가셔가지고 제가 가문을 일으켜야 되고 어머님이 이제 30대 혼자 되셔가지고 바느질로 이제 3남매를 대학을 가르치셨거든요. 지금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도 한국에 계시죠. 한복 그 일을 하시는데 어쨌든 그 어떤 꿈, 로망 이런 문제가 아니고 저는 무조건 가문을 일으켜서야 되기 때문에 육군사관학교 가서 직업군에서 정치를 했었어야 돼요. 어떤 가치관, 꿈 뭐 이런 거 전혀 생각해 본 적 없어요. 무조건 육사를 갔었어야 돼요. 그래서 가문을 일으켜야 돼요. 써야 되는 거죠. 중학생 한. 그건 저한테 굉장히 큰 무게였죠, 사실. 그래서 저는 미팅 한 번도 못 해보고, 고등학교 때까지. 아, 뭐, 그럼 장남. 그렇죠. 11대 종수형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다시 한번 짚으려고. 네, 그럼요. 고등학교 때 이렇게 짚어줘야 됩니다. 저기 계셨구나. 어쨌든. 예. 그래서 오로지 공부. 그래서 정말 고등학교. 추억이 공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 성격이라든가 내가 이걸 하면 나랑 맞겠다 이런 것보다는 어찌 보면 생존이고 그렇죠. 또 우리 집안을 위해서 책임감으로 그냥 선택을 하신 거네요. 그래서 저는 사춘기 없었어요.
아마 지금이 사춘기일지도 모르겠지만 예. 어머니한테 반항할 수가 없었어요. 어머니 당신이 그렇게 사시는데 아우, 그렇죠. 이건 뭐 그래서 제가 덜 컸나 봐요. 사춘기 있었어야 되는데. 연극영화과를 간다고 예. 했을 때 어머니께서는 조금 반대를 주변에서 하실 것 같거든요. 연극영화과라고 말씀을 못 드렸죠. 그러니까 연영, 이렇게 줄이면 연영과인데 연영과, 네. 연영과가 영어를 연구하는 과로 됐어요. 아, 속이셨네요. 연영과는 영어를 연구. 연구 연구과. 네. 이 과는 뭐 하는 데냐? 영어를 연구하는 겁니다. 그 말 되잖아요. 그게 줄임말이니까. 야. 그래서 원서를 쓰고 등록금을 대주셨지. 연극영화과는 사실 원서 쓸 수가 없었죠. 왜냐하면 지금도 그러시지만 그쪽 연예계 이쪽이 사실상 시쳇말로 어떤 그 돈이 있어야 되고 또 인맥도 네. 있어야 되는데 네가 지금 네가 하고 싶은 건 알겠지만 뭐 네가 뭐가 있다고 그러니까요 반대하셨으면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가지고 제가 대학로에서 공연할 때 문예관 대극장에서 사치는 착한 여자랑 공연할 때 어머니를 한번 모셨어요. 그때 이제 썩을 놈 새끼가 그 연예과가 그런 데가 아니었구만 아신 거죠. 근데 이제 당신의 아들이 큰 극장에 딱 서가지고 하니까 뭐 그렇게 나무라시진 않았는데 그때도 예. 하시는 말씀이 네가 우리가 돈이 있냐 뭐가 있냐 그쪽은 다 돈이 있고 권력 있고 시쳇말로 빼기 써야 된다는데 그런 것도 없는데 어떡하려고 그러냐 라고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때 그래서 아마 연극영화과 간다고 했을 때 솔직히 말씀드렸으면 못 갔을 거예요 연영과에 들어가셔서 연극도 정말 연기도 열심히 하셨지만 학생운동도 굉장히 열심히 하셨다고 제 시기가 제 귀를 잘 보세요 귀가 굉장히 얇거든요 남의 말을 굉장히 잘 믿어요 그래서 이제 탤런트가 되려고 간 거 아니야, 한양대 영유학과도. 예? 가니까 개뿔 부른 탤런트야, 거기도 학교죠. 아, 잘못 왔다, 생각하고. 그래, 엄마. 집에 또 얼마나 힘들어요. 아. 그래가지고 이제 그 갔는데, 탤런트는 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탤런트 시험도 보러 다녔었어요, 그때. 학교 다니시면서. 네, 그때 세 번 봤는데 세 번 다 떨어졌는데 3차까지 간 적도 있었어요. 그게 그때 마지막에 합격한 분이 그 차인표 씨. 예요. 차인표 씨. 정말 걸출한 인물들이. 제가 떨어질만 하잖아요. 차인표 예. 씨. 그쪽은 이제 차인표 씨는 진짜 제임스 딘이고. 저는 조용히 있을게요. 아, 분위기 어떻게. 그 중앙도서관 이용하면서 예. 영어 공부해가지고 PD나 하자. 그러고 이제 들락날락 하고 있었는데 선배님 중에 하나가 이제 황석영 씨의 대죽금이라는 연극이 있었는데 그 양아치가 나와요. 그 스타트를 예. 그렇게 끊어서 양아치를 많이 한 것 같아요. 어쨌든 대사도 없는 양아치 역할을 늦가을 공연에 런닝샷만 입혀놓고 세워놓으니까 얼마나 추워요. 떨고 있었는데 그걸 어떤 다른 선배가 보고 김지아 선생님의 밥이라는 마당극이 있어요. 거기 농부로 캐스팅이 된 거예요. 그래서 마당극을 해본 거예요, 제가. 예. 마당극 재밌더라고요, 그게. 이렇게 뭐 얘기하면 사람들 웃고 그러니까. 그래서 아, 연극을 하자. 그래서 이제 연극을 하자 그러고 있는데 그때가 이제 87년도니까 87년이면 우리 또 의장님이 전대 부장님이 한양대에 계셨었고 그때 지금은 저 비서실장님 되셨지만 어쨌든 네네. 그래서 이제 어떤 선배가 와서 야, 너 잠깐 일로 와. 능력만큼이라고 필요한 만큼 분배받을 수 있는 사회가 있다. 능력만큼이라고 필요한 만큼 분배받을 수 있는 사회 그 어떤 사회 같아요? 좋은 그죠. 네. 야, 좋은 사회인데? 이상적인. 예. 네. 네. 어디야, 뭐야, 그니까. 예. 공부하자. 그래서 사회과학 공부를 하기 시작한 거죠. 그분이 임종석 비서실장이신가요? 아니요. 아, 그 얘기 하신 분은 따로 있고. 네. 저희 이제 과 선배였는데, 어쨌든 그래서 이제 늦게 보인 도둑질이 밤샌 줄 모른다고 과격해진 거죠. 지금까지 알던 세계가 내가 잘못 살아서 이렇게 못 사는 게 아니야. 맞아요. 사회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야, 이거. 바꿔야 된다. 눈을 뜨신 거죠, 말하자. 그렇죠. 옛날에도 뜨긴 떴었죠. 밤에 가봤지만. 어쨌든 근데, 그래가지고. 와우, 틈새. 아, 예. 정말 아저씨네요. 아저씨네요. 제가 아줌마라고 그랬어요, 저는? 아이고, 어쨌든, 아이고, 아이고. 그래가지고. 예. 이제 맨선대에 쓰기 시작한 거죠. 쇠파이프, 뭐, 이제 뭐, 호병, 뭐, 이렇게. 그러다가 이제 뭐. 유치장도 뭐, 가셨죠? 예. 현대중고 그 울산 골리아 싸움이 있을 때, 그 예. 서총련 결사대로 이제 갔다가 뭐 잡히고, 그러다가 이제 이쪽에서 던진 건데, 안 깨져가지고 정경이 던진 그 화염병 제가 맞아가지고, 뭐 이식수술하고, 뭐. 아이고. 뭐, 그런 일, 굉장히 일이 많았었죠, 그때. 뭐 꽉 기장하고 하면서 그러다가, 그러다가 이제 군대를 가게 됐죠. 그러면 이제 그, 아까 얘기하셨던 공부를 통해서 사회의 변화를 꿈꾸었던 대학생인데, 그쪽으로 계속 어떤 방향, 인생의 방향을 그쪽으로 잡아볼 생각은 안 하셨어요? 했죠. 했는데, 사실은,
그때 이제 계기가 됐던 게 그 과 학회장하면서 계속 선대 뭐 선대수가 했을 때 이제 교수님이 제가 이제 그 임수경 양보 그때 네, 공판 있을 때 그걸로 해가지고 이제 거기 있을 때 면회를 오셔가지고 막 예. 우시더라고요. 왜냐면 예. 맨발에 막 그 제자가 그러고 있으니까 막 부여 잡고 야 나는 네가 어떤 주장을 하고 어떤 이데올로기로 살 건지 그건 난 잘 모르겠는데 네가 영국유학과에 온 건 연기를 하려고 온 거 아니겠니 너? 내가 다 받아줄 테니까 넌 연기해라. 그래가지고 그때 나와서 또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경찰서에 조금 그 사람들이 저를 찾으려고 했을 때 그 교수님 차에 숨어가지고 다니면서 공연 연습을 하고 그게 올린 게 사천의 착한 여자라는 공연이고 아 그때 어머님이 오셨다는 네 그리고 저는 연장 공연에 못 들어가고 저는 빠지고 군대로 갔고 그랬던 적이 있었죠. 간단하게 말씀하시긴 했지만 이문식 씨에게 어머님은 어떤 존재신가요? 글쎄요 뭐 표현하기는 참 어떤 일단 한이 느껴지죠, 한. 아버지가 또 일찍 돌아가셨죠. 네,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재혼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못 해봤어요, 어머니에 대해서. 그러니까 연극할 때까지도. 예. 근데 어느 날 누가 그러더라고요. 니네 어머님 그렇게 평소 혼자 살게 사시게 놔둘 거야? 왜? 야, 인마, 니네도 자식들 인생도 있지만 어머니 인생이 있는 건데 그때까지 제가 생각을 못 해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시골에서 자라다 보니까 당연히 어떤 그 한 남자와 한 여성만이 이렇게 결혼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고 지금도 저는 그 주의예요. 이혼 이런 건 전혀 뭐 상상할 수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혼자 그렇게 사시는 게 당연한 걸로 생각을 했었는데 그걸 제가 일찍 깨닫지 못했던 게 어머니께 너무 죄송하고 또 제가 이제 장남이니까 빨리 가문을 일으켜서 어쨌든 동생들 뒷바라지를 했었어야 되는데 제가 제 갈 길만 간다고 계속 연극하고 뭐 학생운동 한다고 그래서 그걸 만약에 제가 이 전주에서 어머니랑 같이 살았으면 절대로 할 수가 없었을 것 같아요. 보상해드릴 방법이 없어요. 왜냐면 그 청춘을 그렇게 보내셨기 때문에 이제는 사실 뭐 경제적으로 제가 좀 나아져서 뭐 맛있는 것도 해드리려고 하지만 그 맛도 옛날처럼 많이 못 느끼시고 또 어디를 가자고 하시면 이제 많이 못 그러시니까 그래서 해드릴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드려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해봐도 사실 답이 없고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도 그렇죠. 사실 그 부분은 사랑합니다 엄마. 네. 건강하시고 오래오래 사셔야 돼요. 그래야 제가 예. 지금은 그 뭐 여러 가지 별명들을 갖고 계세요. 국민 배우, 뭐 천의 얼굴 이렇게 소개를 또 해드렸는데 예전부터 개문식이라는 별명이 네? 있으셨습니다. 개문식. 게스트 안쳐놓고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런 별명이 있었던 거니까 짚어드리는 거죠. 왜 개문식이 되셨죠? 뉴스 프로예요? 잡혀갈 수도 있어요, 이거? 솔직하게 대답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얻게 된. 뭘 얻어요? 뭘 누가 그렇게 불러가지고 된 거지, 뭘 얻어요? 술에 관련된 건가요? 그렇죠, 당연히 술에. 아~ 어느 정도 적혈이 된지. 그 술에 관한 에피소드 마치 깨보니까 경찰서에서 신문 받고 있는 상황도 있었고.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죠. 특히 젊었을 때는. 맞아요. 연극하고 그래서 한도 많았고 분노가 많았지 분노. 다 풀어야 되니까. 네, 뭐 풀어야 되는데 뭐 특정한 어떤 대상이 있는 게 아니고 막연하게 내가 아까 말씀하셨던 어머니에 대한 어떤 죄의식도 있고 또 동생들도 이렇게 부양을 했을 때 그것도 못한 것도 있고 또 나도 빨리 뜨고 싶은데 그것도 안 되고 그래서 일례로 이제 연극판에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선배들이 이제 조금 TV나 영화 하신 분들이 와서 이제 술 사주고 막 그러잖아요. 네. 오게 되면 뒤풀이 자리를 하니까 하면 이제 물어보잖아요. 영어 공연 어땠어? 물어보잖아요. 뭐 좋았어.
아,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좀 진짜로 좀 얘기해줘. 그래 내가 발전이 있지. 이거 너 좋았다니까 뭐 오늘 공연 좋았어. 야, 너 저 좋아했어. 이런 게 이거. 형, 진짜로 좀 얘기해줘 나한테. 그래야 내가 뭐가 문제가 되면 고칠 거 아니야. 그럼 이제 선배 입장에서 참고. 그럼 내가 얘기하면 오해하지 말고 들어. 알았어, 알았어. 어, 술 한잔 먹고. 아니, 안 할래, 안 할래. 아니, 안 할래. 내가 다 하니까. 아, 형 좀 해줘. 그러면. 알았어, 오해하지 말고 들어. 술 한잔 먹고. 너 여기 술 많이 먹었냐? 딱 이제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후배가. 왜? 술이 한번 맨날 먹는 거야, 왜? 또 무대에서 뭐 호흡이 안 돼. 또 왜 그래? 그러면 이제 후배는. 어, 그래? 아니, 너 표정 달라지잖아. 너 또 그러잖아. 그러니까 안 할래. 아니, 아니, 괜찮아. 나 괜찮아. 한 잔 먹다가. 그리고 인마 상대 배역을 리액션인데 이걸 주고받기를 안 하면 무대에서 네가 인마 연극이 네 목숨이라며. 또 그렇게 해서 어떡하려고 그래. 막 이렇게 되면 이제 얘가 얼굴이 허해지면서 발꼽 벗고 원샷하다가 막판에는 항상. 그래서 넌 잘하냐? 테레비니까 좋아, 씨. 어? 영화하니까 좋아? 씨. 아유, 씨. 안 먹어, 씨. 아... 선배 입장 좋은 얘기 해주고 술 사주고 그런 것들 나는 한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자기의 거의 목숨이나 같은 그런 연기에 대해서 누가 얘기를 하면은 어쨌든 그래서 처음에는 뭐 편하게 얘기하는 거 하지만 막상 들으면 자존심이 그렇죠. 상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그때는 뭐 선배군 뭐라 막 그죠. 이제 그런 것들. 이제 내재돼 있었고 어떤 집안에 대한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그림 많으셨구나. 네. 그래서 그때 한번 이제 술 많이 먹고 이렇게 보니 그 형사가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아. 경찰서에서 그래서 형사님 제가 여기 왜 두 시간 취조를 받았는데 잘 얘기했대요. 이 사람 이거 큰일 날 사람인 거야. 이 사람 근데 기억이 하나도 안 나니까. 근데 지금 이제 또 잘 풀리셔가지고 지금 안 그러실 거예요. 지금 이제 술벌이 바뀌었죠. 옛날에 그 술벌이 그게 한때 도벽으로 갔었어요. 그러니까 도벽이 네? 도벽. 치는 거야? 네. 방송 나갈 수 있어요? 아니 괜찮아요. 찍었어요? 왜냐면 도벽이 네. 내용이 좀 코미디야. 왜냐면 이쑤시개나. 마을버스 정장에 있는 그 벤치 있잖아요. 긴 거, 나무된 거. 그걸 밤새도록 끌고 온 거. 그리고 아침에 깨우니까 자취방 앞에 쫙 누워있는 이게 왜 있지? 어, 웬일이야? 그래서 이제 숙여가지고 갖다 놓으려고 보니까 이거 못 들겠어, 이거. 그때는 했는데. 혹시 저기 술 먹다가 막걸리집이나 이런 데 가면 음식 맛있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는 좀 이렇게. 그런 적은 없어요. 아,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병따개 같은 거 뭐 가져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저는 음식 뭐 남 담아놓은 거 동치미나 이런 거, 이쑤시개 이런 걸 들고 와요. 동치미는 이렇게 하셨어요? 네. 어, 되게 시원했나 보다. 다음날 해장하려고. 그러다가 이제 그게 그것도 어떤 패턴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좀 제가 이쪽으로 잘 풀리고 그러면서 약간 술벌이 달라지기 시작하고 많이 좋아져서 순해졌어요 이제. 아 이제는 공인이니까 또 조심해야 되고. 그러진 않아요. 아, 그렇진 술 않아요. 먹으면 그 생각 안 나요. 그게 아니라 이제 인생에 있어서 그게 바뀐 거지. 예전에는 한이 있는데 지금 성공하셨으니까 잘 되셨으니까. 근데 가끔씩 튀쳐나와요. 제 알 수 없는 아까 개문시라는 제 속에 개가 들어있나 봐요. 튀쳐나오고 싶은 개가. 그래서 항상 뛰쳐나가. 근데 이제 집사람이 항상 그 경고를 주죠. 집사람은 저 술을 많이 마셨으니까 닦으면 알아. 입꼬리 쫙 올라가 이렇게. 일단. 눈빛이 달라져. 네, 달라져. 그만 먹어. 아우 시켜봐요, 바로. 아. 그러면 아니, 계속 물을 따라주죠. 그럼 그 술은 저렇게 하고 먹다가. 술인지도 모르고. 아, 현명하시네. 그렇죠. 그러니까, 네. 집사람이 다 외우죠, 저를. 어떻게 만나셨어요? 집사람이요? 예. 한숨 빼드릴게요. 네. 같은 학교 후배로 들었는데. 후배인데, 처음에 그,는, 이게 게임이 안 되죠. 아니, 그 비주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워낙 노리는 남자들도 많았고. 예. 아, 예. 최고의 뭐. 예,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연극하면서, 같은 작품 하면서, 그때는 좀 나이들이 찼었고, 서로. 연극하다 보면 정도 들고, 그래서 아마, 그렇죠. 그래서 아마, 허락을 한 것 같아요. 근데 그때도 서로 다 연봉 2, 300 해가지고 데이트를 주로 산에서 했죠, 산.
왜냐면 술을 너무나 좋아해서 월요일날 공연이 없잖아요. 월요일 늦게까지 자다가 일어나서 김밥하고 막걸리 들고 이제 또 체력은 비축을 해야 되니까 산에 올라가서 데이트를 했죠, 산에. 그게 돈이 안 들잖아요. 그래서 그때 제가 그 뭐 사랑 고백 이런 걸 거의 안 하는데 그때 늦가을이었는데 그때 추웠어요. 그러니까 해가 떨어지고 춥더라고요. 근데 그렇죠. 등산이 다 빠지고 저희만 남았는데 김밥도 식어가지고 왔는데 거기 막걸리 한 잔 먹고 내려가려니까 험한 데 있잖아요. 네. 날씨가 어둑어둑해지고 추워지니까 이제 긴장이 되는 거죠. 네. 잘못하면 실수할 수 있으니까. 그때 이제 제가 이제 본심이 나오더라고요. 손 잡고 약간 떨리는 목소리로 나는 그냥 사랑하는 사람 당신밖에 없으니까 정말 조심해서 내가 했다. 그것도 돌면서 얘기를 하셨네요. 그렇죠. 제가 직접 말했대요. 내려오는데 시간이 꽤 걸렸죠? 예, 그렇죠. 아니, 왜 의미가 뭐예요? 아니요. 생각나는 게 있어요. 아니, 그게 뭐냐고요? 그 유명하신 선후배 분들에 관한 에피소드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글쎄 뭐 거기 석천이는 빠졌는데 홍석천은 네. 있죠. 홍석천은 커밍아웃 하기 전에는 그런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굉장히 분위기가 좀 터부시했던 예. 거고 구박을 많이 받았죠 선배들한테. 그러니까 석천이가 자주 쓰는 말이 어머라는 말을 많이 쓰거든요. 어머, 어머 형. 미친놈, 야, 이게 남자 새끼, 어머, 저리가, 재수없어, 저리가. 이렇게 해서 구박을 많이 받았는데, 극단 생활도 같이 했었는데, 네. 항상 남자들하고만 와요, 이게. 여자친구 데려온 적이 없어요. 근데 그때는 그럴 거라고 전혀 생각을 못 했고, 근데 걔는 괜히 심성이 착해가지고, 제가 한번 학교에 허리를 다친 적이 있는데, 막 울면서, 그때 이제 그 생일빵이라고 그 장난하다가 허리가 이제 계단에, 예. 이제 걸려가지고 이제 하는데 병원에 실려갔어요. 근데 막 울면서 생일빵을요? 진짜 생일빵 제대로 맞으셨나 봐. 이야 생일빵 진짜 축하했나 봐요. 근데 석천이 따라오면서 울면서 문시경 이렇게 맞은 새끼들은 내가 다 죽여버릴 거야. 근데 엄마 같은 심정인가 봐. 그 목소리 톤이나 이런 게 너무 웃긴 거야 그게. 네. 걔 싸움도 못하는데 뭐 다 죽여버려. 싸움도 근데 그 정도로 착해 얘가. 예. 착하고 여리고.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지금 잘 돼서 네. 얼마 전에 또 만났는데 잘 돼서 너무 좋고 좀 마음고생은 굉장히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주연하신 게 몇 편 정도 되죠? 이제 주연 얘기하니까 울렁증이 생겨가지고. 다 망했죠? 국밥 말까지 다 말아 드셨잖아요. 사실 이래서 명품 조연이 아닌가 싶습니다. 조연한 것도 다 대박 나셨잖아요. 근데 네. 사실 이런 이미지가 충무로에 퍼지면 그 제작사나 감독들이 주연으로 캐스팅을 앞으로 하기가 좀 힘들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서 정말 이미 그런 현상 계속 지속되고 있었어요. 아 그럼. 옛날부터. 그럼요. 아 꽤 오래된 얘기군요. 그래서 그 마파도 하고 나서. 네. 아, 마파도 잘 됐었는데. 마파도 잘 됐어요. 네. 그리고 이제 공필투란 영화를 했죠. 단독 주연을 맡은 거죠. 그리고 맑은 거 요셉 습격 사건. 아 그거 재밌었는데. 플라이데디. 그렇죠. 구태발자들. 족족. 족족이. 네. 그래서 이제 TV로 한번 가볼까 해가지고 백 한번 이제 프로포즈로 갔죠. 박선영 씨하고 둘이. 거기서도 주모하고 붙어가지고 장렬하게 전사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현상이 벌어지면 주연 시나리오가 안 들어오는 거죠. 더군다나 주연 시나리오도 안 들어올 뿐더러 조연 시나리오도 안 들어와요. 그 굉장히 힘드셨을 것 같은데요. 예. 그 견뎌내시는 게. 예, 힘들었죠. 왜냐면 그 이제 나중에 물어보니까 주연했던 사람이 조연을 하겠냐 싶어서 안 준. 저는 그게 아니었는데도. 그래서 한 1년을 쉬었죠. 그러니까 그 시간들이 굉장히 힘든 시간이죠, 사실. 그게. 왜냐면 그쯤 되면 이대로 잊혀지나? 임신 이제 간 건가? 그러면 이제 결국은 이렇게 되는 거죠. 아, 또 눈에 도끼가 또 돌죠. 아, 나 또 의자 갖고 오고. 아니, 그때 좀 달라졌어요. 네. 다행히 그때 과천에서 공동 육아라는 걸 시작을 했거든요, 그때. 아. 그러니까 일반 유치원이 아니고 예. 전셋집을 얻어 가지고 부모님들이 다 돈을 내 가지고 거기서 이제 교육하는 그러니까 자연 방식으로 여러 가족이 예. 네. 그래서 그때 공동 육아를 하면서 그 공동 육아 아빠들하고 술을 마시면서 어떤 교육에 대한 걸 얘기를 하면서 시간들을 많이 거기 할애하고 가서 뭐 반농사도 짓고 뭐 하면서 거기다가 좀 관심을 둬 가지고 이제 견뎌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애들은 대안학교를 다니고 있긴 하죠. 대안학교. 특별히 대안학교로 보내신 이유가 있어요. 지금까지 여기서 제가 말씀드렸던 저 삶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을 하셨겠지만 네. 저처럼 살면 절대로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일차적으로 가장 컸죠. 왜요?
저는 어디가 어땠어요? 이렇게 잘 됐는데. 그럼요. 여기가 이렇잖아요. 어디가 어떤 게 아니라. 힘을 내요, 제임스 딘. 저희가 응원할게요. 아니요. 그러니까 제가 육사 가려고 했던 이유가 가문을 일으켜야 된다. 아하. 그리고 제가 꿈, 뭐 희망 이런 걸 고민해 본 적이 없어요. 들어본 적도 없고.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까지 오로지 맨 앞, 저 키가 큰 키가 아니었기 때문에 맨 앞에 앉아서 항상 공부. 고3 때까지. 그러다 보니까 사춘기도 겪지도 못했죠. 제가 뭘 좋아하는지, 뭘 하고 싶은 건지. 오로지 육사를 가는 게 꿈이고, 목표죠. 꿈이라기보다는. 근데 제가 해본 것도 없어요. 뭐 제가 그림을 그려본 적도 없고, 음악을 해본 적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제가 뭘 잘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고민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 대안학교는 12년 코스인데, 나라에서 인정을 안 해주기 때문에 나중에 검정고시를 봐야 되지만, 그렇죠. 12년 동안에 지가, 애가 뭘 잘하는지, 뭘 하고 싶은지 하나만 알고 나오면 전 잘 살 거라고 생각해요. 앞으로 사건 사고 없으면 100년 살잖아요, 사람이. 자기가 좋아하는 거 해야 되거든요. 근데 저는 자기가 좋아하는 걸 안 하고 해야 되는 건 의무감 가지고 하다 보니까 계속 방황하잖아요, 이게. 어디 가서 자퇴하고. 근데 제가 이제 그렇게 방황하면서 살았을 때 이제 반 살았어요, 반. 앞으로 반은 더 살아야 돼요. 근데 자기가 좋아하는 거 아니고 억지로 사는 얼마나 그 인생이 불행하겠어요. 그래서 그 대안학교 보낸 가장 일차적인 게 그거죠. 나중에 이제 얼굴이 좀 알려지고 유명해지고 난 다음에는 좀 자랑을 많이 하신다고 하시던가요? 근데 어머님도 그렇게 뭐 내색하지 않으시면 이렇게 살짝 미소가 좀 그런 거지 뭐 그렇게 해가지고. 근데 먼저 나서서 이렇게 얘기는 잘 안 하신다고 제가 주변에 들었거든요. 가장 효도를 제대로 한 게 제가 죽도록 사랑해라는 MBC 드라마가 있었어요. 여기서 예. MBC죠? 예. 얘기 되잖아요. 아, 뭐 다른 데도. 그때 제가 그 해화동 성당에서 결혼을 했는데 그때 죽도록 사랑의 팀인 최불암 선생님, 정혜선 선생님 이런 분들이 쭉 오신 거예요. 시골 분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 아들 결혼 연예인이 진짜 최불암 이분들은 그분들한테는 그냥 전설이시잖아요. 그 전까지는 시골 내려가면 요즘 뭐 연극하고 있을 때 내려가서 이제 인사드리면 뭐예요 요즘 연극하고 그런 건 젊었을 때 그냥 객기를 한번 하는 거지. 어머니, 호르몬 밑에서 좀 공무원 시험을 보거나 좀 해야지, 사람아. 정신 차려야지. 예. 다른 집에 가서. 요즘 자주, 뭐예요, 연극? 그러셨던 분들이, 해와동 상당히 쫙 오신, 고생했어. 우리가 문식이도 해. 어? 최불암 선생을 연전해서 보내. 너무 진짜 다행스럽다 진짜. 그래서 그때 그나마 좀 그랬죠. 어머님도 좋아하시고. 박수 한번 칩시다. 저희가 다 기분이 좋아요. 저희가. 아니 근데 진짜 문득 궁금한 게 만약에 멜로가 들어왔어요. 주인공으로. 만약에 멜로는 무슨 뜻이에요? 안 들어올 것 같아요. 부정적이다는 거죠. 한번 거죠? 했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그래서? 제가 한번 제 프로포즈를 아주 훌륭한 드라마 했다고 했잖아요. 그래 망했잖아요. 망한 건 망한 거고요. 망했으면 한 것도 아니에요? 답변하세요. 네. 답변하세요. 망했다고 해서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한 게 없어지는 거예요? 뭐 했다고도 해서 안 했다고도 하죠. 결혼해서 망해가지고 이혼하면 결혼 안 한 거예요? 답변하세요. 했다고도 해서 없고 안 했다고도 해서 없는데. 그래서 뭘 그러세요? 그러면? 바꿔볼게요. 자, 그 상대 배역. 다시 또 멜로가 들어온다면 상대 배역으로 가장 하고 싶은 배우. 그렇죠. 그렇게 질문해야죠. 만약에 멜로라는 말. 다시 또 멜로를 한다면. 어차피 다 편집해 주실 겁니다. 근데 저는 멜로만 할 수 있다면 어떤 여배우도 괜찮아요. 저도요? 깜짝이야. 예? 왜요? 저도 대학로에서 공연은 저도 여배우인데요. 아, 안 되겠네요. 안 웃나요? 저 안 돼요? 돼요. 네. 돼요. 네, 제가 지금 이렇게 장난치고 그러니까 그러죠? 네, 장난이었어요, 지금까지 다? 그럼 제가 이렇게 보고. 아, 왜 또 왔어? 아, 이거 올 좀 보려고 왔지. 아, 지금 사람들 있을 때 오지 말라 그랬잖아. 꼴이 이게 뭐야?
이거 자기한테 보여주려고 산 거야. 이런 걸 왜 샀어? 이거 신상인데. 뭐라고? 그럼 뭐해? 얼굴이 구상인데. 남자가 얼굴만 가지고 그런 살 수가 있나? 뭐 다른 것도 있잖아. 남자가 무슨 뭐 내가 아는 삼겹살집 이름이 왜 많이면 돌쇠에게만 고기를 주시나 이런 삼겹살집도 있어. 남자가 얼굴 아닌데 다른 것도 주네. 있다. 그래 그건 잘 주더라. 왜?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못 헤어지는 거잖아. 그냥 나한테 좀 잘해주라. 알겠어. 그럼 밤 10시 이전엔 전화하지 마. 왜 그래? 나 사람들 만나야지. 창피해. 내가? 어. 사람들이 웃어. 나 같은 여자가 너 만난다고 하면. 진짜 너무한다 사람. 내가 창피해? 어. 내가 널 좋아하는 거 알지? 알지? 왜 또 울어? 내가 창피하다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럼 내가 창피해? 내가 자기 좋아하는 게 죄는 아니잖아. 난 그냥 자기가 좋아. 밥 먹을 때도 생각나고 자고 있을 때 생각나고 노래할 때 생각나고 다른 만난 거 뭐 좋은 데 가면 다 생각이 나. 자기가 생각이 나. 그래서 자기 보려고 온 거야. 근데 내가 창피해? 왜 울어? 사람이 그러냐? 난 이런 자기를 내가 좋아하는 게 정말 내가 싫은데 머리로 하는 게 아니잖아 사랑이. 진짜 너무한다. 미안해. 아, 맞을 수도 있어요. 진짜 진짜 힘들었어요. 미안해. 혹시 미안해. 미안해. 내가 키스해줄게. 이거 하나였어. 미안해. 내가 해줄게. 아니야. 불러. 끝. 저는 끝. 저는 끝. 우리 깜짝 놀랐어요. 그 감독님들도 놀래가지고 네. 예. 뭐 하나 싶었던 거죠 사실. 제가 그렇게 좋았어요? 그게 아니라 저 양반, 대박이다. 저 양반 진짜 상상력이 좋구나. 상상도 못했구나. 그랬을 것 같아요 감독님들이. 그죠? 아 근데 실제로 옥시미 위원 네. 눈 보면서 했어요? 아니면 네. 여기 그 이쪽 봤어요? 아니요. 정말로 저를 사랑했어요. 그 순간만. 예. 네. 오야 언제 이런 얘기를 들어봐. 제가 무슨 미친 짓을 한 거예요? 너 났어. 오빠한테 잘해라. 알겠습니다. 상대역을 해본 솔직한 소감이 어때요? 처음에는 사실 이제 재미로 네, 갔는데 점점 하니까 맞아. 뭔가 처음에 재미로 시작했던 제가 너무 죄송스럽다가 나중에 저도 막 내가 그렇게 좋나? 날 진짜 사랑했나? 그래 그렇다면 내가 너에게 내 입을 주지 이렇게 막. 근데 지금 여기 스튜디오에 계신 분들이 많은 분들이 이문식 씨의 어떤 몰입이나 집중도를 보셨겠지만 네. 역으로 얘기를 해보면요 옥심이도 대단한 거예요. 그런 분 앞에서 상대해서 꺼져버려 전화하지 마 이거 계속 한다라고 하는 게 보통 집중력까지는 안 되거든. 왜냐면 본인도 좀 겸연쩍고 부끄럽기도 할 텐데 그 옷이 딱딱하게 끝까지 그리고 평소에 못 해봤던 걸 하는 거예요 지금. 한 거예요. 아니 누구한테 꺼져버려 이거 해봤어요 누구? 예? 누구한테 꺼져버려 이런 거 해봤어요? 창피해 이런 거? 꿈꿔요 그런 거. 꿈은 걸 수 있잖아요. 정말 다시 한번 네. 감사를 드립니다. 아이고 정말. 이제 뭐 이문식 씨에게 배우라고 하는 이 수식어는 너무나 당연한 건데 네. 그 본인이 느끼기에 배우로서의 삶에 대해서 연기나 또 영화나 드라마나 이것 작품들이 갖는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뭐 아까 쭉 말씀을 드렸지만 운이 좋아서 어쨌든 근데 그 가만히 생각하면 제가 이거 저는 사실 굉장히 피곤하더라도 카메라 앞에 서게 되면 굉장히 엔돌핀이 막 돌아요. 어. 근데 카메라 꺼지면 굉장히 이제 지치지만 아까 그쪽 과묵하다고. 예. 네. 네. 그래서 제가 돌아서 이 길로 온 게 정말 저는 천운인 것 같아요. 정말 감사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만약 이런 거 못 찾고 만약 공무원이나가 아니라 제가 공무원을 하고 있었으면은 굉장히 답답해. 뭐 그것도 잘했겠지만 제가 지금 갖고 있는 그 어떤 희열감 같은 거 못 느꼈을 것 같아요. 돌아서 왔지만 근데 이제 이런 어떤 뭐 섭리에 의해서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제가 누리고 있잖아요 많은 것들을 네. 때문에 좀 돌려줘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죠. 예. 너무 많은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배우로서도 있지만 일상 자연인으로서도 연극할 때 비하면 굉장히 저 가쁘잖아요. 엄청나게 네. 차도 있죠. 집도 있어요 심지어.
그리고 이제 라면 같은 거 얼마든지 먹을 수 있어요. 사랑하는 가족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또 애들이 또 항상 촬영하면 아빠 언제 오냐고 계속 기다려주고 그런 많은 것들을 갖고 있어서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관심을 갖고 싶고 자연인으로서 그럴 기회 뭐 그 어떤 걸 뭘 하고 있냐라는 여기서는 얘기하기 좀 그렇고 그렇게 살고 싶어요. 아. 저는 요즘 그 애들하고 저녁을 먹으면서 하루 중에서 감사했었던 일들을 하시 얘기하기를 시작한 지 꽤 됐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나 문득 시작을 한 거지만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감사할 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 녹화하고 있는 이 순간도 아프지 않고 별다른 일이 없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또 지금 분위기가 좋게 진행되는 것도 많은 분들이 노력을 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또 앞에 이제 스태프분들도 계시지만 그것도 괜히 감사할 일이라는 거죠. 감사할 일들이 널렸어요 사실 돌아보면. 근데 우리가 부족해서 감사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그런 생각을 못하는 것 같아요. 이제는 많은 걸 충족돼 있으면서도. 근데 그래서 이제 저녁에 감사한 일을 하나씩 얘기하자고 하면은 애들이 처음엔 좀 낯설어 하다가 지금 많이 익숙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저녁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해 이런 말들도 하고 또 하루를 반추해보고 아 하루하루 그래 오늘 어떤 일들이 있었지 이렇게 되면서 그래서 그 감사한 부분에 대해서 좀 누가 얘기를 했죠. 저 책에서 뭐 좋은 일들 많이 퍼뜨리자고 그런 일도 좀 퍼뜨리고 싶어요. 감사한 생활을 좀. 근데 계속 대화를 나누면 나눌수록 그리고 이제 한번 또 연기도 이렇게 정말 영광스럽게 해보고 하니까 돌아서 이 일을 택해서 저희 앞에 이렇게 나타나 준 것만으로 되게 감사한 운명처럼. 감사가 금방 전염이 됐네요. 이게 정말로 근데 사실은 어디에나 기적은 있는 것처럼. 어떻게 바라보냐,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 굉장히 다른 것 같아요. 이게 좀 재수없어 보일 수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아닙니다. 생각을 하니까, 주변에 감사할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어머님이 지금 뭐 이렇게 좀, 병원에 계시지만, 팔이 안 좋아지셔가지고, 그만한 게 또 얼마나 다행이에요. 사실은. 더 크게. 그것도 왼쪽 팔이에요. 오른쪽 팔이 아닌 게 얼마나 다행이에요. 제가 다리가 부러졌었거든요. 이건 좀 다른 얘기 좀 축가다 다리가 부러졌어요. 그래서 작품을 두 개를 놓쳤어요. 드라마를. 제가 세례를 받은 지 한 달 만에. 그래서 제가 드는 생각이 왜 세례를 받은 지 한 달 만에 저한테 이런 일이 벌어지지. 그리고 또 누가 태클 들어온 것도 아니고 축가하다 혼자 점프하다 착지를 딱 했는데. 혼자요? 혼자요. 굉장히 힘든데. 민망하고 창피하고. 되게는 이제 축구 전문용으로 쫑났을 때 많이 다치거든요. 쫑났을 때 다치는데. 딱 착지를 했는데 다리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빠진 줄 알고 맞추려고 계속 해야 하는데 안 맞춰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모이기 시작해서 저는 그 순간에 사람들 미안하잖아요. 이게 만약에 이게 삔 거면은 축구 중단되고 그랬는데 이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런저런 아, 이건 삔 거야, 삔 거. 뭐 이거 후반전 뛸 수 있어. 막 이러고 또 어떤 분은 뭐 기하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기하시는 분이 막 다리 잡고 이러고 있고 또 어떤 사람 또 한의사도 있었는데 뭐 누가 아 자기 의사잖아 좀 뭐 해봐 그러니까 저는 한의사예요 한의사 이러고 뭐 또 상황이 굉장히 코미디야. 근데 이미 병원 가니까 다리가 부러져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수술하고 핀을 아홉 개를 받고 해가지고 굉장히 큰 수술을 했죠. 3시간 동안. 그리고 이제 집에 왔는데 밤에 잠을 못 자잖아요. 이게 아프죠. 이게 신경을 건드리니까. 그런데다가 그때 드라마 두 개를 하기로 됐는데 그것도 못 하게 됐죠. 그러니까 이제 소속사에서 조금 눈치를 주죠. 아니 그렇게 축구를 어떻게 했길래 그래가지고 이렇게 자꾸 그래서 그것도 이제 미안하고. 그래서 세례받은 지 한 달 만에 뭐 좋은 일이 생겨도 모자랄 그렇죠. 판에. 그래서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어느 날 좀 책을 보면서 뭐 지금 결과적으로 그때 일이 꼭 잘된 일은 아니지만 그렇게 잘못된 일이었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 일로 인해서 제가 식이요법을 바꿨거든요. 지금 저희 아침을 안 먹거든요. 그래서 그걸 하면서 아침도 안 먹고 하루 일식을 하면서 지금 이식으로 바꿨지만 그걸 계기로 해서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그때 그 일이 정말 잘못된 일이었을까. 잘된 일은 아니지만 굳이 잘못된 일도 아니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교통사고 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그 순간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사실. 근데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게 오히려 훨씬 더 발전적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살면서 사건, 사고는 안 일어날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바라보냐가, 그 사람을 또 성숙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사건으로.
뒷북이야 저 친구가. 아 선생님 좋은 말씀 이제 그 답답다 한번 해주세요 저 좋은 얘기를 제 했습니까? 동공이 저렇게 흔드는 걸 처음 봐요. 사실은 많은 분들이 아까 롤모델 얘기도 했지만 많은 후배들이 연기 관련한 후배들이 이문식 씨를 보면서 또 쫓아가는 후배들도 있을 거고 또 그 와중에 힘들어하는 후배들도 있을 거고 그런 후배들에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 어떤 얘기 해주시겠어요? 연기요? 예, 연기 관련해서. 그 한 문장으로 하면 저 같은 사람도 합니다. 희망을 가지세요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 저는 낭중지출이라는 말을 상당히 좋아해요. 낭중지출이라는 말을 좋아하거든요. 아시죠? 무슨 뜻이? 예, 예. 무슨 다행히 그건 알고 있네요. 무슨 뜻이에요? 이제 주머니 안에 있는 그렇죠. 표가 난다는 예, 주머니 속에 송곳은 언젠간 드러나게 돼 있다는 건데 제가 그 10년 동안 그 최인 교수님이 호흡해라 호흡해라를 못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연기를 할 때는 숨 쉬어라 호흡해라라는 말을 계속 하거든요. 얻어맞으면서도 몰랐어요 그때. 근데 10년 만에 극단에서 어느 날 문득 또 호흡해인 만큼 어느 날 문득 뭐가 번개 맞은 것처럼 딱 그래서 그게 오는 거예요. 호흡 선생님 이런 거 아니에요 호흡이라는 게? 그래 있어 그러면 제가 이걸 내가 10년을 너한테 갈 때 10년을 호흡이라는 걸 이제 알아듣겠냐? 아 그렇구나. 그런 것처럼 그때 제가 느꼈던 연기에 대한 어쩌면 그동안에 많이 고뇌가 있었겠죠. 근데 그 대나무를 보면 대나무가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매듭이 지어질 게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린대요. 근데 매듭이 지어지고 나면 쭉 큰대요. 네. 쭉 큰대요. 그때 제가 그 느꼈던 것이 그런 걸 느꼈는데 그리고 또한 나는 그 배우는 배우가 배자를 사람인 변에다가 아닐 빛자를 쓰거든요. 사람이 아닌 짓을 하는 거죠, 배우가. 그리고 그 배우한테 자양분은 저는 어떤 역경과 시련과 많은 것들이 점철되어 있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은 자양분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여곡지 많은 삶, 저같이 사기도 당하고, 이런 일들도 호르몬이 밑에서 고생도 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은 자양분을 갖고 있죠. 왜냐하면 연기는 사실 직접적인 경험이 제일 좋거든요. 근데 다 할 수는 없는 건데 간접적인 경험을 뭐 책을 통하거나 영화를 통하면 그렇게 경험을 하는데 자기가 성장기 때 그런 의도하진 않았지만 굉장히 힘든 상황들이 사실은 배우를 하는 사람한테 굉장히 유리한 상황이 조성되고 있는 거예요. 네. 어떤 연극계 선배님 그러시더라고요. 그분은 그 옛날에 70년대 학생운동 할 때도 아파트 자취방이 아파트였었어요. 그러면서 좋은 대학 나오고 연극 활동을 했는데 어느 날부터 정체되어 있는 자기를 발견하면서 그분이 하신 말씀이 난 너무 편하게 살았다. 그래서 내가 배우로서 발전을 못하고 있는 것 같다. 너무나 쉽게 살아가지고 지금이라도 되돌리고 싶다. 내가 근데 지금 와서 일부러 고생할 수는 없는 거고. 근데 그런 것처럼 지금 만약에 괜히 힘들게 경제적으로나 뭐 연기가 안 돼가지고 고뇌하고 이런 사람이 계시다면 독도님이 계시다면 정말로 좋은 소중한 순간들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물론 힘들지만 쟤는 지가 저렇게 뜨고 유명해지가 저런 소리 하겠지만 아 죄송 없어 이럴지도 모르겠지만 제가 살아온 바로는 그래요. 사실 그때는 정말 아프고 힘들었지만 그때는 뭐 그래서 죽음도 생각했었지만 그걸 잘 견뎌내가지고 온갖 그 역사가 있는 어떤 캐릭터로 삶을 살면 나중에 써먹을 게 굉장히 많아요. 요즘에 젊은 층들 아이돌 가수도 그렇지만 그 시트콤 연기를 굉장히 잘해요. 거침이 없어요. 근데 옛날 우리 486세대나 이쪽 사람들만 하더라도 태어나서 세 번 누르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러면 하지 마라고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배우는 굉장히 안 좋은 조건이에요. 배우 하기에는. 왜냐하면 배우는 느낀 대로 표현하면 되는 거예요. 팍팍팍. 근데 요즘 사람들은 젊은 층 다 해. 누구는 누구 배려해서도 못하고 여기 노래 잘하는 사람은 노래 한번 해봐. 아유, 무슨 노래야. 노래 한번 해봐. 아유, 노래야. 노래 한번 해봐. 그래, 노래 한번 해가지고 딱 하는 게 그렇죠, 어떤 그렇죠. 건데 요즘은 저 노래 한번 할게요. 이런 분위기잖아요. 근데 그걸 깨내기가 굉장히 힘든데 역으로 그런 한과 어떤 역경이 많은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자양분이 많기 때문에 그 사람의 연기는 굉장히 깊어요. 얕지 않고. 때문에 설령 어떤 결과물이 쉽게 빨리 안 된다고 하더라도
저는 듣고 보고 말하고 느낄 수 있으면 배우는 평생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배우는. 다만 인지도가 언제 생기냐는 아무도 알 수 없죠. 그러니까 스타를 꿈꾸는 거하고 배우를 꿈꾸는 건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스타는 뭐 제가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스타는 사실 엄청나게 운도 작용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합쳐져서 될 수 있는 게 스타고 배우는 굉장히 솔직한 것 같아요. 그래도. 하지만 저는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큰 배우로 성공할 수 있다고 저는 기다린다라는 게 막연히 기다리는 게 아니라 계속 준비하는 거죠. 준비하고 있어요. 와봐. 나한테 기회만 와봐. 와봐. 준비하고 안 와? 다음에는 오겠지. 좋아. 누가 그냥 보자. 계속 준비하는 거죠. 좋아. 준비하고 딱 오면 땅 튕겨나가는 거죠. 그럼 쭈쭈쭈쭈 하고 확 치고 나와서 지금의 어떤 기사성 같은 배우들이 사실은 그냥 운이 좋아서 된다라기보다는 엄청나게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노력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저는 예. 보이지 않는 거였어요. 이제 좀 정리 좀 해주시죠. 예. 예. 그래서 그 힘내시라고. 깜짝이야. 너무 신나하시는 것 같아서 막 맥을 탁 끊어놓고 싶었어. 너무 길더라고. 어차피 편집될 것 같더라고. 네, 잘난 척은. 아, 통쾌. 배가 맞죠, 우리가? 예? 차라리. 네. 예. 아니, 이쪽인데. 어쨌든. 그래서, 그, 제 개인적으로는 뭐, 감사하는 삶을 살려고, 긍정적으로 살려고 예. 하는데, 어쨌든, 지금 그 후배 연기자님들은 지금 이 상황이 다가 아니거든요. 지금 힘들더라도 그게 나중에 잘 됐을 때 돌이켜보면, 아, 그때 내가 정말 잘 견디고 잘 준비했었구나라고 할 수 있어요. 지금 열심히 살아야, 지금 이 순간, 그리고 또한, 빼먹을 뻔했네. 지금 행복하지 않으면 행복한 순간 없어요. 우린 자꾸 행복을 딜레이 시키라고 저축하라고 그러잖아요. 고등학교 때 사랑, 꿈, 행복 얘기하는 게 좋은 대학 가. 좋은 대학 가면 다 해결돼. 천만에. 좋은 대학 가면 좋은 직장 들어가야 돼요. 스펙 쌓아야 돼요. 항상 행복은 나도 제껴놓는 거지. 그러다가 죽어요. 지금 이 순간 행복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이 순간 하고 싶어 하고 좋아하는 거 해야 돼요. 절대로 이렇게 자꾸 나중에? 아니, 지금 행복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애들한테 지금, 저희 애들한테도 하는 얘기지만 지금 나중에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 뭘 하지 마라는 안 해요. 스마트폰은 하지 마라 안 시켜주지만 저희는 이제 뭐 대안학부다니까 스마트폰, 컴퓨터 이런 걸 안 하지만 안 시켜줘요.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이 순간 행복하지 않으면 행복할 순간 안 와요. 라고 해서 근데 이제 후배님들은 그래도 자기가 좋아하는 거 하실 거 아니에요. 지금 힘들지만 그건 진짜 잘 선택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행복한 거죠. 그렇죠. 하고 싶은 걸 하는 거니까. 아. 네, 하고 싶은 거 하는 거.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중복이 될 수 있겠지만 앞으로 100년 산다니까요, 사람이. 100년 살면 하기 싫은 거 하면서 살기에는 이건 잘못하면 저주예요, 저주. 그렇죠. 힘들 100년을. 네. 그러니까 매일매일 신나고 재밌게 살아야 되는데 그게 하기 싫은 거 하면 뭐 어떻게 정리가 되나? 아, 되죠. 잘 됐습니다. 예. 예. 아, 충분히 지금 분량도 좋고요. 네. 예. 내용도 좋고. 2주 뽑아 자세는 좀 불량한데요? 아니에요. 정말. 사실 농담처럼 이렇게 툭툭 던지시는 말 속에서. 맞아요. 좀 굉장히 그 사골곰탕 같이 진한 네. 예, 여운도 있고 사실은 저도 연극 관련한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오늘 많이 느끼는 것도 있었고. 예, 감사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아유, 제가 예. 감사하죠. 예전, 저는 사실. 예. 아, 죄송합니다. 저는 이렇게 떠드는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아, 그렇죠. 그래서 얘기가 더 막 신이 나요. 아, 저희 네. 다 그랬던 것 같아요, 오늘. 네,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천상 이걸 해야 돼요. 아. 네. 맞아요. 다음에 또 나오세요. 깜짝이야. 아니, 그래서 이걸 불러주신 게 저는 정말 감사합니다. 예. 예전에 무대에 산다라고 하는 게 연기라고 하는 직업을 갖고 사는 사람들은 칼날 위에 서 있는 것 같다. 뭐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연기에 대한 치열함도 있으시고 굉장히 그 따뜻한 포근함도 있으시고 네. 제가 그 사우나 가면 냉탕 갔다가 사우나 갔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오늘 꼭 목욕탕 갔다 온 것 같아. 말씀 나누면서. 아유 그렇게 예. 또 해주시면 뭐. 네 오늘 배우 이문식 씨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우리 팬츠한 위원분들 느끼신 점이 정말 많으실 것 같은데 한 줄로 잘 좀 요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냥 간단하게 준비된 백지다. 준비되어 있는 백지다. 어떤 색의 배역이 들어와도 다 표현해낼 수 있는 백지인데 그냥 처음부터 백지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여러 아픔도 있었고 여러 그 인생의 색깔들이 있는데 그걸 다 걷어내고 정리하고 백지로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정갈하게
만들어놓고 100이 들어오면 그냥 여기다가 탁 쏟아낼 수 있는 준비된 백지다. 아, 이렇게 정해라. 최고의 찬사인데요. 네. 정말 많이 느꼈습니다. 네. 예. 자, 옥심이연. 아, 저는 원래 이제 음식에 비유하려고 준비한 그게 있는데. 뭐였어요, 준비한 거? 네? 준비한 음식은 뭐였어요? 월남쌈입니다. 자, 그런데. 네, 네. 그런데. 대화를 나눠보니까 소주가 그렇게 생각이 났어요. 왜 소주라고 함에 있어서는 화려한 술은 아니지만 결국 화려한 술, 뭐 와인, 양주 마시다가도 결국 우리가 딱 생각나는 건 소주인데 행복할 때도 생각이 나고 우울할 때도 생각나고 집에서 혼자 외로워도 생각나고 이런 그 소주 그게 딱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아 언제든 생각나는 배우구나. 이렇게 뭐 기분 좋고 뭐 이런 감정이 있을 때만이 아니라 정말 그리고 저는 이제 배우로서 이렇게 말씀드린 게 아니라 정말 사람 정말 사람 냄새 나는 정말 아저씨 같은 정말 그런 왜요? 왜요 아저씨? 아저씨 왜요? 아니 아줌마라고 그럴까 봐. 그래서 소주가 너무너무 생각이 나는 그리고 어떤 안주와 곁들여져도 화려한 안주가 있을 때는 또 화려한 안주에 어울리고 그냥 김치 하나 있을 때도 딱 거기에 어울리는 어디에 다 맞출 수 있는 그런 딱 소주가 생각이 났습니다. 술 좋아하시죠? 예. 자, 임종 의원. 아, 제가 본 이문식 씨는 변태입니다. 네? 변태예요. 아주 그 중에서 상변태. 아. 이상입니다. 어렸을 때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아, 그렇구나. 어떤 아픔이나 고통 시련들을 이렇게 그냥 그렇게 안 좋았던 기억으로 남겨두는 게 아니라 그걸 즐길 줄 알고 그런 상처들이 이제 딱지가 지고 굳은 살이 베겨서 정말 아름다운 나비로 변태하는 그런 변태여서 지금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을 후배들이나 또 많은 청년들에게 힘을 주고 또 진짜 롤모델이 되는 그런 배우가 아닌가. 임정희 의원 오늘 진행이 정말 변태 같았어요. 네. 네, 전체적으로. 그래서 그런지 편했어요. 어울리는 거. 네. 자, 긴 시간 동안 함께해 주신 이문식 씨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네. 이 네 명의 그 위원의 한마디 한마디 들어보셨잖아요. 그중에 대표적으로 내 편찬서에 이렇게 써야 되겠다. 아, 한 명을 골라주셔야 되거든요. 예. 아, 그래요? 예, 네. 잔인하긴 하지만. 예. 네. 좀 난리네요. 빠른 마무리 해달라고요. 아. 글쎄, 다 주옥 같은 예. 얘기들을 해서, 어, 뭐, 전 변태로 할게요. 변태. 직설적인 거를 좀. 예. 예. 직설적인 게 아니라. 예. 네. 예. 아니, 진짜 변태신가 봐요. 자, 임종 의원. 예. 축하드리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 예. 왜냐면, 예. 그 원고를 준비해왔는지 아니면 이 자리에서 했는지 생각을 했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쭉 지켜보시면 아시겠지만 임지웅 의원 입장에서 굉장히 고뇌한 흔적이 그 쉽지 않은 멘트를 해서 그래서 그쪽으로 한 겁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자, 배우라는 이름으로 정말 치열하게 살아온 이문식 씨 앞으로도 좋은 연기를 통해서 우리 가슴에 깊이 남는 명배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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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